남친들의 새 여친 스타일링 대결인데요. 여름이가 민초 단위거든요. 지나친 관심인 것 같네요.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적당히 웃어가면서 하세요. 65점? 이 오빠 진짜 상처 받았어. 굴욕이다. 나르의 굴욕. 커플 대항전 러비더비. 안녕하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또 브랜디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 와. 저요, 저 브랜드 완전 애용해요. 여성분들은 다 거의 사용하지 않나? 애용하고 있습니다. 뭔 옷을 고르는지 모르시죠? 걱정이 됩니다. 저 살짝 걱정됩니다. 아! 아, 오빠가 고른 건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맞죠? 꿍! 소리가 나네. 아, 진심이 들어가가지고. 여자분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좋겠다. 야. 내일 러비더비 촬영인데요. 이번에 남자들이 여자 3명을 코디해주는 컨텐츠인데요. 제가 미리 옷을 고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시키면 배송이 완전 들쑥날쑥 하잖아요. 완전 복불복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하루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 데이트 있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컨셉이 여름 휴가 룩이거든요. 이번 여름에 저는 캠핑 아니면 차박을 가고 싶어요. 호캉스로 오겠습니다. 휴가하면은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룩에 걸맞는 옷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디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당장 내일 촬영이니까 하루 배송 여기에서 이제 옷을 골라볼게요. 일단 영영이는 편하게 슈리닝 느낌으로다가 나르씨한테 골라줄 옷은 치마를 안 입는다고 나르가 그랬어요. 치마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너무 좋은데? 또 중요한 건 나르씨는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꼭 주더라고요. 와, 이렇게 입고 제주도 휴가하면은 너무 산뜻할 것 같은데? 여름 사분의 코디를 골라봤습니다. 아, 너무 괜찮은데? 나 이번에 1등 하는 거 아니야? 내일 촬영장 가기 전에 집 앞에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장 갑시다. 과연 택배가 왔을지? 다행히 잘 도착을 했네요. 와, 진짜 오네. 들고 촬영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뭔데? 있어요, 형님. 빨리 나오세요.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름 휴가라고 하면은 제주도로 가면 된다. 제주도 좋지. 옷 코디 룩의 컨셉은 걸어서 제주 속으로입니다. 명령의 옷은요. 제주 하면은 뭡니까? 현무암. 예. 돌이잖아요. 약간 블랙 간지로 무난한 것보다 여기 트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예. 괜찮지? 네 스타일이지? 완전 내 스타일인데? 또 바지를 볼게요. 이게 조거 팬츠입니다. 조거 팬츠. 휴가 때는 또 편해야 하거든. 그치. 아, 여자친구의 그 뱃살을 너. 걱정해주는. 뱃살 없는데 나? 아, 밥을 먹으면 조금 나오긴 하잖아요. 사람인지라 사람입니다. 밥 인형 아니에요. 오, 이쁘다, 이쁘다. 괜찮아? 완전 예쁜데? 요 귀여운 크로스백. 젤리 쪼리입니다. 오, 이쁘다. 일단은 이 화이트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너무 가벼워. 들어볼래?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지. 거의 뭐 딱지치기 해도 된다, 이거. 걸어서 맞았어. 앰뷸런스. 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약간 좀 옷을 보는 눈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골라가지고 뿌듯합니다. 이 룩의 컨셉은 애월 카페에서 민트 초코 한 잔? 또 여름이가 민초 단위거든요. 아, 약간 지나친 관심인가 보다. 덥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트색의 원피스입니다. 피스타치오 아니에요? 피스타치오. 아, 저 좋아요. 이런 색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뭐야? 오, 이거 예쁜데? 얼굴이 갑자기 확 화사해졌어. 근데 마음에 드시나 봐요, 지금. 여기에 시원한 쪼리죠. 그리고 또 가방이 있습니다. 아, 산뜻해졌어, 갑자기.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차분한 거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색이어서 좋고 전체적으로 좀 귀여워요. 왜들 그래, 오늘 나한테? 오늘 왜들 그래? 나 어색해, 이러면.
나르시가 또 약간 큐티한 면도 있지만 또 섹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큐티 섹시 룩으로 이렇게 골라봤어요. 위에는 시원하게 크롭티로 배가 보이는 느낌의 옷인가요? 자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안 보여서. 네. 그 나르시님이 치마를 잘 안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치마. 어 이쁘다. 약간 시원한 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롱부츠. 괜찮은데? 또 여기에 또 나르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런 목걸이. 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괜찮은데? 정말 제가 사서 입고 싶어요. 오 최고의 찬사인데요? 세뇌 교육을 통한 짬바입니다. 저는 90점이요. 아 10점은 왜? 조금 더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90점이요. 오. 제가 제주도를 잘 안 가서 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95점이요. 오. 오. 아까 100점이라고 아, 그 앞에서 이제 막 더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역시나 부츠는 아. 혹시 무좀 있으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바캉스나 제주도 이런 거 너무 흔하니까 색다르게 차박! 차박! 바로 저희 무면허인데 제가 데려갈게요. 제 차 드릴게요. 네. 오늘 시작장 컨셉은 공차박입니다. 공차박? 색상이 공차 느낌이에요. 밀크티에 약간 차박 그래서 오, 공차박. 자 제가 준비한 룩은 루즈핏의 나시입니다. 무늬가 고급스럽죠. 저희 집 시탁보 느낌인데요? 그렇게 친밀감이 느껴진다. 아, 네, 친밀. 네. 자, 요렇게 세트거든요. 영화 미드소마에 나오는 옷 같아요. 아, 정확히 캐치하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아니요, 안 봤습니다. 이쁘다. 언니 얼굴 톤에 되게 잘 어울려. 표정이 내 거보다는 별로 안 좋은데? 옷이 예쁜데 유교걸과 유교보이 커플 아닙니까? 등짝이 훤히 드러나는 걸 골랐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 아~ 더워 더워. 오호 덥지 않습니다. 캠핑에서 음식 먹는데 흰 셔츠야? 한 명씩 들어와. 확실히 캠핑 느낌이 나네요. 근데 아까 여름이가 제 거 대봤을 때 막 좋아가지고 빽빽이 돌았거든요? 네, 그걸 안 하네요. 약간 통굽에 키높이가 들어간 예, 이렇게 세트로 맞췄고요. 이렇게 입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 보지 못한 룩이죠. 뭐 약간 탐험가 느낌의 옷인데요? 바로 그냥 사파리 적응, 바로 캠핑 적응.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한데? 다 벗으세요. 패션은 불편해도 됩니다. 어, 이쁘다 언니. 허리만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허리라인 잡아두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냥 티모인데? 약간 지금 착장이 티모 컨셉이에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옷입니다. 매번 밝은 색상, 여자여자한 그런 분위기의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입혀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편안하고 약간 조깅하는 느낌으로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이게 좀 크롭이라가지고 뭐 먹고 하면 배 튀어나와서 조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건 다 애교살이라고 하죠. 하지만 남들 시선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근데 죄송한데 이것도 너무 붙는 거 아닌가요? 또 그게 좀 더 약간 찹쌀떡처럼 귀엽게 보이네요. 네 신발! 아 또! 아 요즘에 또 핫하거든요.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키높이라 가지고. 죄송한데 둘이 너무 사이 좋아 보이는데요? 적당히 웃어가면서 하세요. 너무 좋아. 오 이렇게? 너무 좋다. 저는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발이 조금 그래가지고 80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7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91점. 오. 91점입니다. 잠깐만, 나보다 높은 거야? 네. 네. 둘이 오늘 조심해.
저 같은 경우엔 덥고 땀나는 거 싫어합니다. 호캉스. 아~ 저는 그냥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호캉스. 패션들의 이름은 나 오늘 인플루언서입니다. 사진 찍을 때 색감들이 참 잘 나오는. 엄청 그런... 디테일하다. 일단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오, 좋습니다. 편하게 나왔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또 앞에 끈이 있어서 라인을 또 살려줄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앞치마. 앞치마. 아니. 그래서 지금 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원한 재질로 돼 있는 숏블레이저예요. 요렇게 하나 걸치는 거지. 아, 걸쳐서 밥 먹다가 배 나와도 몰라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 어깨끈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좋네요. 은근 디테일하네요 옷이. 아, 그럼 약간 더 섹시하게 내리 까도 되겠네요. 어디까지요? 적당히. 요새 트렌드죠. 제가 딱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이라서 잘 어울린다. 근데 안녕하세요, 우리님. 아, 안녕하세요. 원피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어이구. 아니, 잠깐만요. 안에가 묶는 게 있네요. 네, 있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설마 이것만... 가운처럼 까고 다니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순간. 좀 잘 어울린 것 같은데? 병아리 같아. 병아리 같네, 진짜. 신발은 제가 스퀘어토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리조트나 그런 데 같은 데 가가지고 망고 주스 하나 들고 이렇게 투장해가지고. 망고 주스 가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인스타 갬성 맞긴 하네요. 아니, 그 옷만 봤을 때 몰랐는데 딱 대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쁘네. 역시 내 여자친구.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원피스 기장 자체가 굉장히 긴데 옷 될 때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되라고요? 네. 네, 발목은 보이네요. 이제 유교걸 차례입니다. 제가 이 누나를 위해서 근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시스루인데 엄청? 컬러는 영영이랑 비슷한데 아, 귀여워. 귀여운데? 여기 위에 너비가 굉장히 넓네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노출되는 건데 유교걸인데? 유교는 이런 옷 못 입어요? 전 무교라. 그리고 바지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 저거 어디서 봤다고? 이거 데자뷰 아니야? 경제 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엄청 편하고 아, 편하긴 하겠다. 일단 신발.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네. 키높이도 있고. 호텔 편의점에서 딱 나올 때.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 점수는요? 89점. 왜? 89점? 아, 오케이. 이 오빠 진짜 상처받았어. 왜냐면 여태까지 80점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저는 88점이요. 표정은? 저는... 5요? 오? 65점? 오. 굴욕이다. 나르의 굴욕. 지금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옷을 고를지는 이제 여자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있다고. 아, 맨날 반전 있어. 준이가 코디해준 옷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피스타치오. 아, 착장을 피스타치오. 네, 입었을 것 같아요. 제 거 아니면 티모?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러네요. 저는. 일단은 네. 막 던지긴 했는데 눈을 감아주세요. 네. 여러분아 나와줘. 나왔어요. 나르시야, 오늘 하루는 욕심 좀 내겠습니다. 나 뭘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2배 받았어. 너무 서운해? 아, 괜찮아. 옷을 고른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한수 오빠 착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요. 옷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세표예요. 옷이 좀 작구나. 두 번째로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단아하고 심플하게 입는 걸 좀 좋아해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예쁜 것보다 편한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편한데 예뻐. 핏이 아쉬웠는데 옷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예뻤고 우리 한수가 이렇게 패션 센스가 늘어 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인정스.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한스님이 러비더비 남친이에요. 이건 또 뭐야? 어? 와.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시라고. 아.